한국말이 딱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한국말이. 자, 하나는 김치입니다. 김치. 그럼 또 내가 틀렸다. 김치입니다. 하나는 김치. 그럼 또 하나는 불고기이다. 맞으면 어떻게 되죠? 하나, 둘, 셋. X. 오. 오, 불고기이다. 맞으면 어떻게 되죠? X. 정답은 X입니다. 우리 그 외대 나오신 우리 서현석 강사님 더 잘하실 텐데 정답은 X이고 더 코리안 언더플로우스 리빙 시스템 온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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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식 남방 김치 온돌 한국말 딱 두 개 들어가 있어요. 참고로 재밌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제작한 나라는 인도이다.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? 하나 셋! 오! 50%야 자신있게 그냥 정답은 5입니다. 오! 네. 이게 1995년 자료까지 보면은 약 2600편을 제작을 했대요. 그러니까 평균 1년에 980편 정도를 만들어내는 인도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예요. 그죠? 자, 재밌는 건데 심청이는 잘 들으세요. 잠시만요. 심청이는 1700년 경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밝혀졌어요. 실존 인물이 정말이에요. 그러면 심청이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인담수라고 하는 그 바다가 바다는 동해 바다입니다. 맞으면 오, 틀리면 없습니다. 하나, 둘, 셋. X. 와, 알고 있는 것 같아. 정답은 X입니다. 아니 이건 넌센스가 아니고 바다는 맞아. 바다야.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가 동해 바다냐 아니냐 이 얘기야 지금. 동해 바다이다. 마지막 질문 X 시작. X. 정답은 X입니다.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 따르면 심청이는 1700년 경에 삼국시대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고요. 인물이고 전라북도 부안군 주소가 그렇게 나가요. 전라북도 부안군 임수로 부근이라고 빠졌던 곳이 자 전라북도 부안이면 어느 바다이다? 서해 바다이다.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같은 OX 기술에도 이렇게 하면 진지하고 재미가 있어요. 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네. 바로 이런 거지. 오 다 알았어. 이거 전해가 버리면 그건 수수께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.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. 자 하나 더. 하나만 더. 이거는 몇백 개가 있어서 전 세계 60억 인구죠. 60억 인구 중에서 45%가 O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어요. 전 세계 인구 중 60억이잖아요. 60억 좀 넘겠네. 이제. 근데 45%가 O형이에요. 그러면 우리나라 혈액형 중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은 A형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하나, 둘, 셋. 오. 역시 여러분 똑똑하죠. 정답은 O입니다. 아이 근데 박수가 나와야 돼 맞으시면 우리나라 혈액형 모으시면요 A형 34% B형 28% O형 27% AB형 11%입니다. A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. B C 아니다 O AB 한 분이세요? 아 제주군만 벌써 여기서도 A형 제일 많고 참고로 저는 무슨 형 같아요? AB형. 나도. 재밌죠? 저기 자료가 심지어는 장르별로 뭐가 있느냐면요. 뭐 북한말 OX 이런 거. 또 음악 장르별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역사 무지하게 재밌어요. 이게 저한테는 수백 개가 있어. 수백 개, 몇백 개가 있어. 그래서 아깝지 않게 저는 이제 어떤 이런 웃음치료나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분들에게 베풀어야 될 시기잖아요. 그래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방금 이제 얼마든지 전화하시고 그때 청주에서 뵀던 누굽니다. 이 자료 필요한데 좀 주시겠습니까?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. 이런 소리 안 해요. 기다리세요. 저기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범무사 할 줄 모른다. 이런 얘기겠죠. 하룻강아지랑 태어난 지
하우된 강아지를 말한다. 마지막 오틀린 엑스. 하나, 둘, 셋. 엑스. 정답은 엑스입니다. 자, 오이스 퀴즈를 할 때요. 자, 이게 저 맞죠. 문제를 내고 뜸을 들이도 재미가 없어요. 이게 한다. 자, 같이 하나, 둘, 셋 하면 다르게 나와야 재미가 있고,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지 마세요.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시비를 걸려고 마음먹었다고 시비를 안 걸고 내가 원하는 대로,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원활하게 풀어져 가는 거죠.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한 강아지 법무 살지 모른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. 하늪이 맞아요. 하늪. 태어난 지 1년 된 강아지를 하늪이라고 얘기를 해요. 첫 돌, 하늪. 그러니까 하늪 강아지. 그렇죠? 네. 그러면 호랑이 사냥을 나갈 때 어떤 동물을 데리고 가야 가장 유리할까요?